아,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돈 다 써버렸다. 돈 쓰는 건 왜 이렇게 쉬운 걸까? 브루스타즈 현질 한번 했을 뿐인데. 아, 오빠들 정말 돈을 막 쓴다니까. 나는 어제 살 거 사고 돈이 남았지로. 얼마 남았더라. 어? 겨우 1,000원? 아, 맞다. 아, 어제 틴트 산다고 돈 다 써버렸지. 어? 얘들아 잠깐만 내려와봐. 어? 어? 아 네네네. 내려와봐. 네네네네. 저요. 왜 이렇게 빨라? 그래 엄마 심부름 좀 갔다 올 사람. 저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둘 다 평소답지 않게 적극적일까? 아, 혹시 심부름값 또 따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뚜껑? 빨리 다녀올 테니까 남은 돈을 줘주세요. 아니야. 엄마 내가 심부름 게 우사인부터야. 내가 또 빨리 다녀올 수 있어. 그러면 둘 다 다녀와 하는 거 봐서 줄게. 네! 만 원 챙겨가야지. 네! 당근 사와 당근! 에이,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에이, 잔돈이 5,000원이나 남았네. 뭐? 5,000원이 남았어? 응? 어, 그러면 오빠 우리 이렇게 할까? 내가 3,000원 가질 테니까 오빠가 2,000원 가져.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라니. 이거 봐. 지금 내가 이 가녀린 팔로 당근 5개나 들고 가고 있잖아. 무겁다고. 1,000원은 더 받아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동생아. 그러면 내가 4,000원 가지고 네가 1,000원 가져. 그것도 무슨 소리야?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오빠이기 때문이지. 아 누구세요? 당신 같은 오빠 본 적 없는데. 요르르 이럴 거야? 오빠야 말로 이럴 거야? 이 바보 똥구멍아! 이 바보가 뭘 한다고 자꾸 난리야. 아 진짜 어이없어 이 똥냄새 나는 괴물아. 아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그건 뭐야?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딨어 오빠한테. 그건 뭐야? 아이씨 5,000원 다 내 거야. 야! 아이 얘들아. 어잉? 아이 일로 와봐 얘들아. 응. 아이 너희들 이거 돈 빌란 모양이구나. 혹시 이거 내 아르바이트 하나 볼랴? 어잉 무슨 아르바이트요? 어 아르바이트? 아이 내 아르바이트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 남녀노소 이거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내가 100만원을 줄게. 간단하지? 네? 100만원을요? 그렇지 그래 이 버튼에 딱 누른 순간 너희들은 순간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동을 한 다음에 무려 100년 동안 계속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알바예요. 간단하지? 100년 동안이요? 응. 물론 먹는 것도 걱정이 없지만 잠자거나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쩍 흐르는 곳이에요. 하지만 100년이 딱 끝나는 순간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몸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 물론 하지만 기억도 지워진 채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100년 동안 그 흐르는 시간 싹 지워지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주 간단한 알바죠. 아, 어때 좋잖아. 내가 먼저 할게요. 아, 좋아 좋아 완전 럭키. 어떤 끝? 뭐야 벌써 끝났어. 순식간에 100만원 완전 좋다. 완전 한순간에 100만원 버는 기분이잖아. 에이 꼬마야 할만했네. 하지만 너가 순식간에 100만원을 번 것 같지만 이렇게 100년 동안 할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100년 동안 버티는 건데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순간 기억은 딱 사라지고 처음의 상태로 돌아와서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잠깐만에 100만원 버는 기분이걸요? 인걸요? 100만원 일단 감사해요. 아이 그래. 오빠도 해봐.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와 나도 할래 아저씨. 버튼 꾹. 뭐지 이 감각은.
여기가 그 아저씨가 말했던 100년 동안 내가 지낸 장소인가? 어? 온 세상이 다 검은색이야. 요루루도 여기서 100년 동안 있었던 거란 말이야? 여기 너무 세상이 검을 뿐이야.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포기해야겠어. 너무 음침하고 기분이 나쁜 곳이야. 그래, 출구, 출구를 찾아보자. 아저씨, 요루야! 여기서 어떻게 100년 동안 살아? 아저씨! 가도 가도 똑같은 것 뿐이야. 여기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복구단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 와.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돌아가고 싶어. 엄마 아빠, 요루루 바둑이 친구들아. 얼마나 남은 거지? 대충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기 배도 고프지 않고 딱히 괴로운 것도 없지만 너무 답답해. 외롭다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허, 김리아콘, 그렇게 해버리면은 반칙이나 다름없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 이번엔 걸렸구만. 안 되겠어. 두 번째 놀이 시작이야. 가위가위보를 하자. 가위바위보. 보. 아니, 내가 이겨버렸잖아. 주먹을 내버렸다고. 오늘은 땅 따먹기도 할 거야. 같이 땅 따먹기 하자. 자, 자, 이 땅은 내 거, 저 땅도 내 거, 다 내 거야. 이번엔 숨바꼭질. 숨바꼭질 하자. 좋아, 내가 먼저 숨을게. 자, 다 숨었다. 잡는다. 여기 있다. 어머, 잡혀버렸네. 다음엔 좀 더 좋은 곳으로 숨어보라고 보이. 어머, 그렇게 하도록 할게. 괜찮아, 괜찮아, 지승 씨. 여긴 우리밖에 없다고, 지순 씨. 어머,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진하게 뽀뽀 한번 할까? 어머, 그건 정말 너무한 짓이라고요. 여기서 이런 곳에서 정말 부끄럽다고요. 오늘따라 애교가 많구만, 지순 씨. 뭐 어때? 어머, 이런 짓은 야매로. 괜찮다니까, 지순 씨도 참 내숭 덩어리야. 벌써 상상 속의 여자친구랑 논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 맞아? 벌써 10년이나 지났다고. 아,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구만. 내가 왜 그 버튼을 눌렀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아. 아, 꽤 오래 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걸까? 아니!
저건 뭐야? 드디어 100년이 지난 건가? 달 출구? 야, 이젠 돌아갈래. 오빠 개꿀이지? 일체 100만원씩 벌던지 진짜 이런 꿈 해봐가 어딨냐? 그런데 뭔가 다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부자라고. 제발 이번에는 10번 눌러서 1000만원 벌 거야. 요루루 진정해. 진정해, 그만해. 이거 봐, 17 1000만원이라고. 난 부자야, 부자. 그럼 나도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지? 꾸. 여기가 그 아저씨가 말했던 100년 동안 내가 지낸 장소인가?